네, 오늘 이제 4연속 지금 양선이 나오면서 오르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은 그 거시경제 지표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금리 인상이 임박한 그런 상태에다 또 엔달러 환율이 그야말로 뭐 금융위기 이전 그 20년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202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미국 금리 인상이 촉발된 채권 시장의 불안과 그리고 이거 외환 시장으로 지금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금융 시장의 불안까지 이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시적 그런 내용들, 기업 실적에서 일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진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거나 또 상승을 하더라도 탄력 있게 오르지도 않고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박스권의 전형적인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시즌도 이제 미국 경우에는 대략 15%, 16% 정도 기업들이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마 오늘 내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한 월요일 정도가 되면 60% 정도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미국의 경우에는 마감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번 실적 시즌도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적 시즌도 중요하지만 실적 시즌이 이제 뭐 개막이 됐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그거로 인한 효과들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다음에 오게 될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어떤 그 투자의 기회들이 생기는 그런 쪽에 큰 변화 거기에 이제 수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지수가 어렵고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와중에 경기 방어주를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은 경기 방어주 섹터 중에 전력 관련주들을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할 테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유 종목 중에서 보면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봐드릴 종목은 1차 목표치를 터치를 했지만 오늘 살짝 조정, 이틀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삼성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다뭐 여러분께 이미 다좀 리뷰를 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일단 보시면은 이틀째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이제 카타르 수주가 뭐 수주는 이미 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제 역마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기존에 이 수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뭐 자신이 써냈던 그런 그 단가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 과거의 어떤 그 내용들을 갖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없고 다시 재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역마진 보전을 해야 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뉴스는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수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주할 게더 많습니다. 과거에 수주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유럽이 결국 그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뭐 전면 중단하는 단계로 이제 가기 때문에 러시아에 이제 그 의존했던 그런 내용들에서 벗어나서 이 미국이라든지 중동에서 이제 가스나 원유를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추가 그 신규 발주가 조선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뭐 수주 실적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도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신냉전 수혜주기 때문에 이 신냉전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사실은 조선주에서는 커다란 큰 변화 속에서의 그 기회이고 또 20년이 지금 대세가 난 지. 지났기 때문에 조선 호황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클적인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 또 바닥이 있고 하니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뭐 무난하게 돌파가 되면서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차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삼성중공업이 만 원이 넘기 전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세 전환이 진행돼서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제 이제 편입했던 대상홀딩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라고 대상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올라오다가 이제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돌파된 게 맞고요. 이 종목은 올라가서 여기 언저리 최소 16,000원 레벨 언저리까지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현재가가 2만 250원이에요. 제가 이런 종목
오래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종목 이름은 바로 삼강 M&T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소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유는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았고요. 지금 전력 관련 섹터는 전통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 섹터에 속해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뭐 전기 안 쓰고 못 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인데다가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태양광 쪽에 또 과거에 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전력 공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 못 미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태양광 관련된 투자들에서 먼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요즘에 태양광 투자를 또 늘리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될 거죠.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인수위 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리스트럭처링 하는 방안이 지금 그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럭처링 한다고 해서 리스트럭처링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뭔가 사람도 자르고 비즈니스도 자르는 쪽에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일부 잘라나가는 쪽도 있지만 또 키워가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을 거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 풍력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삼강 M&T는 풍력 관련 주로 이제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 25,000원에서 빠져갖고 이 16,000원까지 40%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을 받은 이후에 3개월 내내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데 이 올라가는 이 차트 흐름이 여기는 이제 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좀 많이 갔었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지금 오르는 거 약간 경기 방어주성 그런 그 특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월봉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을 가보면 가다가 이게 멈췄죠. 멈추고 나서 견고하게 저점 지금 만들고 다시 재상승 채를 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무릎에 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사실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전력 부분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원전 관련 주 오늘 뭐 소위 폴란드에 대한 어떤 입찰 서류 제출했다고 또 오르는데 여러분 입찰 서류만 제출하면 수주가 됩니까? 네, 폴란드의 원전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작은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지금 나토에 가입돼 있지만은 이 신냉전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당연히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어떤 밀착 관계가 높아지고 전력이나 에너지 문제는 그것을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미국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뭐 기술력이 좋아도 국가 안보를 우리가 폴란드에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수주 소식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다 이 전망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풍력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에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좀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풍력주 삼강 M&T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해상풍력 사업 새 정부에서 더욱 탄력 받나 물음표가 달려있죠. 저는 탄력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 그 천연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 에너지들을 풍력이라는 것도 자연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아무튼 뭐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예요. 특히 러시아가 이제 가스나 석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이제 서방세계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서방세계에서 사용되게 되는 그런 에너지의 어떤 공급량 사실은 줄어들게 되죠. 물론 이제 채굴을 더 하게 되면 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보시는 해상 풍력 사업을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나라고 하는 것은 신재생 부문에 대한 에너지는 태양광 쪽은 구조 조정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새 정부 수혜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한영광 해상풍력발전소 시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을 폐기하는 정책, 뭐 그걸로 인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에너지 측면 전력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이 풍력에 대한 관심 다시 갖게 될 거고 이 유럽이나 대만이나 또는 미국에서도 풍력에 대한 투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글로벌 트렌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가서 이 삼강 M&T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해상풍력을 이제 기둥으로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대관령이나 이제 제주도 가보면 이 풍력 이제 그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좀 태백산맥에 이걸 꽂아놓음으로써 좀그 보기 안 좋다는 의견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국토도 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이 이 대체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탈원전 때 한번 해상풍력 관련주들 엄청 많이 갔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그 에너지 전력 정책과 관련된 탈원전이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있지만은 그 과거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런 재생에너지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리스트럭처링하는 구조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안 나온 태양광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이쪽 그 풍력 부분은 아무래도 그 성과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자연 에너지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풍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신안입니다. 네. 신안은 소위 뭐또 비록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했지만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갈라서 하는 그런 정책들 사실 별로 인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도 또 정치적인 고려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신한풍력 관련한 그런 수혜주로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종목과 관련해서 1차 목표치는 22,600원, 2차 목표치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